옆에 사장님 잡은 거. 와, 이건 뭐 이게 무슨 학꽁치요. 저도 이런 거 잡고 싶습니다. 와. 자, 서민학 씨입니다. 자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자, 이제 1월 2일이죠, 오늘이. 자, 여기는 지세포 선착 낚시공원.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, 아,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학꽁치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. 자, 지금 뭐 능포항 같은 경우는 원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일단은 가지 않을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사람 없는 곳, 그쪽에서 한번 시작할게요. 정말 즐기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서민 낚시 시작합시다. 지세포가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저기 방파제 쪽에 막 엄청 붙었는데 시알이 정말 작아요. 이런 지금 볼펜급 딱 요만한 것들이 지금 많이 붙었어요. 그리고 조금 이제 하다가 보면 좀 큰 것들 막 와 옆에 사장님 잡은 거 저런 만한 것들 한두 마리씩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작아요. 떠다니는 게 막 보이고. 자, 현재 시간 3시. 뭐 이제 딱 시작되니까 한 4시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야, 오늘은 한 3마리만 잡아도 좋겠다. 대신 작은 거 말고 큰 거 3마리만 잡고 갑시다. 와, 야, 상을 잡았어요. 역시 나만 못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. 이야, 사장님 오늘 혼자 다 하는데. 와, 사장님 혼자 또 잡았다. 아니, 저 사장님 오늘 왜 혼자만 자꾸 잡는데? 아우, 어우, 시야도 좋다. 아우, 사장님 시야를 한번 봅시다. 와. 이거 새해 첫 낚시부터 이거 꼴방하면 안 되는데. 간다. 와, 놓치붙나. 자, 오늘은 꼴방만 면합시다. 오늘 꼴방 면하면 꼰끼는 안 한다. 자, 내 건 누웠는데. 자, 한 마리 왔다. 근데 이상한데? 사이즈가 있어서 가나? 야, 그래, 사이즈 있다. 사장님하고 걸려있다. 내게 감았다. 예, 잠깐만요. 야, 예, 줄이 걸렸어요. 작은 거는 컨팅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 학꽁치 같은 거 요런 거 오늘 요런 것만 카운팅합시다. 시야 좀 요게 학자. 오늘 꼰등 하시는 분은 제가 꼭 얼굴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악당 그다 악당 내가. 자, 3시 45분. 자, 3시부터 낚시를 했는데 오늘 4시 반까지 해가지고 저 다른 분들은 얼굴을 안 내보내도 꼰등만 제가 얼굴을 내보내겠습니다. 또 이런 또 사악한 또 기질이 또 있었다니 나도 몰랐습니다. 자, 오래간만에 권쟁이 밑밥 사용해보는데 빵가루 두 개에 지금 권쟁이 하나 뭐 오징어 파우더나 뭐 다른 뭐 그런 거는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권쟁이 거제도 꺼내서 권쟁이 밑밥 갖다 놓는 데가 별로 없는데 집 앞에 빵빵낚시라고 있어요. 지세포 오다가 보면 오른쪽에 간판 크게 보여요. 그냥 빵빵이라고. 자, 거기 이제 권쟁이 파는데 한 개에 한 3,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학꽁치 낚시나 이런 거 띄울 낚시 하실 분들은 권쟁이 밑밥 조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구독자분들 만나보면 물어보세요. 찌 어떤 거 지금 쓰느냐, 도대체 루어 때의 학꽁치 채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
저도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 올인원 지금 시켜놓았거든요. 제가 쓰던 것까지 지금 다 드려가지고 뭐 저도 지금 찍어 없어요. 아, 그래서 이제 올인원지를 좀 시켜놓았는데 아, 그게 오면 저도 예민한 입지를 조금 볼 것 같아요.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낚시점에서 유사한 형태를 샀는데 아, 이게 예민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뭐 느낌이 그래요. 그러니까 아, 좀 입질이 살짝 오는구나 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, 그냥 물고 쬐을 때 찌가 뒤집어지는 요런 느낌. 딱 이제 견제해 줄수 있는 아, 그런 타이밍은 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사용해 보니까 아, 가장 예민성이나 장타성, 시인성이 가장 좋더라. 뭐 그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. 저하고 1도 관계 없으니까 아, 오해는 하지 마시고. 어차피 오늘 목표는 나는 큰 거 3마리라. 작은 거는 카운팅 말고 현재 큰 거 2마리 뭐. 나는 충분해.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봉돌 안 다니까 이게 안 내려가. 그러니까 입질 자체가 없네. 아, 크다. 아이고. 야, 나는 제 옆에 사장님만 지금 안 잡으면 좋겠는데 자꾸 잡어. 사장님 자꾸 큰 것만 잡지 말고 좀 작은 것도 좀 잡으시고 뭐 좀 그렇게 하셔야지. 건드셨잖아요, 저를. 아, 내가 자극시켰구나. 내 찌가 계속 누웠다 쓰고 누웠다 쓰고 막. 사람 죽겠네. 이러면 또 미끼 또 다 틀리고 없고. 아, 또 누웠는데 왔다. 기준치 미달겠다. 지지지지 끌려오는데. 야, 내 갈 줄 알았다니까 내 씨.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. 와, 네 오늘 메인 화면에 올라가라. 야, 이길 수 있다는 그 상상을 갖다가 확 깨버리네. 와, 오, 반칙. 에, 그렇네. 앞쪽에 지금 저 그게 붙어가지고, 와, 사장님 부럽습니다. 한 명이면 그냥 뭐 왔어. 그래, 하, 집에 가자. 어차피 젓는 거. 자, 요거는 기준치 미달은 아니다. 그래도 요만한 거. 기준치 미달 살짝 벗어났겠다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저도 이제 안 가져가요. 아니, 안 가져가요. 예배 분 드리려고. 사모님, 요 가지고 가세요. 요거. 예. 자, 지금 뭐. 명사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포인트 자체가 너무 좋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가지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아, 즐거운 낚시는 안 될 것 같아요. 자, 새해에는 즐거운 낚시, 항상 웃고 즐길 수 있는 낚시 되십시오. 자, 서민낚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. 어, 씨알도 봐봐. 와, 뭐 고등어도 있네. 아, 와, 씨알 봐봐, 씨알. 뭐, 우와, 이 사장님은 뭐, 잡았다 하면 이런 것만 잡어. 와. 사장님도 한번 봅시다. 오늘 몇 마리 잡으셨어요? 자, 한번 봅시다. 자, 내일 요 세 명이 타이틀전 할 겁니다. 어우, 그래도 많이 잡으셨다. 어우, 씨알 좋다. 니가 잡은 거야? 우와, 사이드 한번 보자. 사모님이 난리다. 야, 오, 사이즈 좋다. 니가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네. 감사합니다.
별 말씀을요.